반갑습니다.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스윙 클리닉의 댄서 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빨리 끝낼 겁니다. 오늘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내용을 찍으려는데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제가 배고픔은 참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올까 하다가 그냥 빨리 찍는 게 좋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찍고 저는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 영상을 받고 싶으신 분은 아마추어를 위한 골프스윙 클리닉 밴드 들어오시면은 제 글 쫙 나열돼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받고 싶은데 양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끌고 내려와라 레깅이죠. 레깅 어떻게 하면 레깅을 어떻게 하면 끌고 내려고 어떻게 하면 손목 각도 유지하고 그런 것들 한번 쳐볼게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치면 뭐 캐스팅 뭐 풀린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근데 캐스팅이 뭐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레깅은 캐스팅이 기반이 돼야 레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을 던지는 것도 뭔가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쫙 꺾으면서 이렇게 던지는 것도 일단 세게 풀어가지고 던질 수 있어야 꺾으면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여담이고 일단은 캐스팅을 연습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레깅을 하면 이렇게 이제 와서 끌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맞는 게 레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레깅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 밀리기만 밀리고 뭐 파워만 안 나는 그런 좀 잘못 알아듣는 레깅이에요. 그래서 한번 쳐볼게요. 레깅을 살살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뭔가 굴러가는 그런 동작이 있어야지 레깅의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배고파. 자, 그래서 레깅을 할 때 오늘 보내드릴 내용은 레깅을 할 때 뭐 이론보다는 어떤 연습을 많이 해야 그게 자동으로 나올까? 결국 사람의 몸은 머리로 막 생각한다고 그 동작이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반복 연습,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저절로 몸이 그 동작을 깨닫고 그 몸의 머슬 메모리라고 하죠. 몸에 그 동작이 주입이 되면은 나는 안 하는데 그 동작이 저절로 되는 그런 이제 동작입니다. 뭐 공을 던져도 아까 막 공을 던지는 것도 유기했지만 공을 던져도 뭐 연습을 할 때 손목을 꺾는 레깅 손목을 꺾는 거죠. 그럼 자꾸 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꺾으면서 던지고 처음에는 이게 안 세겠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꺾는 스피드가 생기면 굉장히 세게 던질 수 있겠죠. 뭐 그런 레깅을 할 때 어떤 연습 방법 어떻게 내 몸의 머슬 메모리를 집어넣느냐 이거에 대한 제일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깅을 하고 한번 쳐볼게요. 자, 레깅을 하면은 굉장히 백스윙을 작게 해도 파워를 내면서 칠 수가 있어요. 요새 백스윙을 작게 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인도어 가서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는 어떻게든 거리를 내려고 백스윙을 크게 했는데 확실히 백스윙을 작게 하는데 멀리 나가는 게 조회수가 좋아요. 왜냐면 오버스윙 하고 멀리 나가면은 뭐 또 오버스윙 했다 뭐 이런 스윙을 많은데 굉장히 백스윙을 작게 하는데도 멀리 나가면 다들 그런 스윙을 부러워하죠. 그래서 백스윙을 작게 하는 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백스윙을 작게 하는 연습을 하면서 자꾸 깨닫는 것 자체가 어떤 연습을 하면은 이런 레깅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백스윙에도 뭔가 끌고 내려오니 뭐 이런 손목 각도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멀리 보낼 수 있냐 뭐 그런 걸 깨달으면서 어떤 연습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배고파. 저는 이제 한번 치고 갑니다. 자, 아이고 제가 배고파서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전 아마추어입니다. 제대로 한번 치고 배고파 죽겠네 진짜. 제대로 집중해서 한번 치고 슬로모션도 한번 찍고 갈게요. 그러면은 굉장히 백스윙을 많이 한 건 아닌데 굉장히 파워가 뭔가 이렇게 체가 확 가면서 뭔가 내가 막 몸이 아닌 체가 확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7번 가지고 쳤는데 뭐 이 정도 많이 나가죠? 그리고 이제 슬로모션도 한번 찍어 볼게요.
슬로모션에 뭔가 이렇게 쫙 내려오면서 뭔가 손목이 꺾이면서 끌고 내려오면서 뭔가 동작이 나오죠. 예, 그렇게 이제 손목을 어떻게 끌고 내려오냐, 꺾으면서 유지하느냐, 레깅을 어떻게 하느냐의 가장 좋은 연습 방법, 이론보다는 연습 방법을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을 받고 싶으신 분은 밴드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배고파.